225,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넥슨게임즈입니다. 넥슨게임즈는 동사는 2013년 5월 6일에 설립된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당사의 주된 사업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이며 당사가 개발한 게임 콘텐츠를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고 있음 주요 게임으로는 모바일 게임 V4 분화플루 아어카이브,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FPS 등이 전체 매출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게임 개발도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로 2015년 11월 액션 RPG 모바일 게임 히트를 국내 출시하고 2016년 7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였음. 대시 모바일 게임 히트는 모바일 게임 최로 얼리얼 엔진 4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MMORPG PC 온라인 게임 히트작을 만든 전문 인력이 다수 배치되어 있음. 대시 2021년 2월 일본을 주력 시장으로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를 론칭하였으며 3인칭 전략 TPS 게임 베일드 엑스퍼트를 론칭할 예정임. 재무 대시 일본에서의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흥행한 가운데 신작 히트 2 론칭 FPS PC 게임 서든어택을 제작한 넥슨 GT의 흡수합병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 크게 신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신장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자 관련 금융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블루 아카이브의 일본 내 흥행 지속 및 판호 발급에 따른 중국 출시 기대, 신작 슈팅 게임, 모바일 전략 게임 3종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6월 14일 14시 31분 기준 장중 넥슨 게임즈의 시가 총액은 1조 2,70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넥슨 게임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1위입니다. 넥슨 게임즈의 상장 주식수는 6,576만 3,394주입니다. 넥슨 게임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넥슨 게임즈의 퍼은 64.40배이고 추정 퍼은 2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1.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0원이고 추정 EPS는 65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89배, 3,9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6,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5번지억 원, -40억 원, 5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61번지억 원, -80억 원, 60억 원입니다. 넥슨 게임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33%이고 유보율은 705.2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9.8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21-0.6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5.1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62-2.4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